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검은 도 소돌이 잔칫날이다요. 뭐다들 못하셨네. 사쿠라 꽃이 면 오신다니 열매가 하나라도 아니나 아시네.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니까 난데 아리랑 끙끙끙 아라니까 난데. 놀다 나갑시다 놀다 나갑시다 저다리 대다리 두렁 놀다 나갑시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. 청춘가 청춘가 저 청춘 하나네 잠들도 많고요 연애나 가슴에는 어두와 정신도 많구나 달려가 거라 난 못에 가거라 안양은 안구나 어루와 달라져가 거라. 나하 우리 박광 할아버지 어디에 그렇게 좋은 천춘가를 갖고 계셨대요? 기상이 나와버려 기상이 옛날 노래 보라고 일본 놈들 무서워갖고 몇십 년 동안 노래도 모르니까 뭔 개껏듯이 담긴 노래인 것 같은데요? 전라남도 거문도 경치 좋은데 바닷가 내 서사 있는 저기 저사나 보기 좋다 보기 좋다 이 거문도야 아무리 일반 대파이 좋다 한 벌로 우리의 거문도 같은 소이냐 일본 사람은 정칼 찼다고 자랑 말하라 우리 조선 독립이 되면 누구는 간단다 만세를 부르라 힘나게 부르라. 아이고 일제시대 거문도에서 불렸던 의미심장한 노래 참 시원합니다요. 놀지 못하리라 남매 금산 비락대 나무나 꽃가 함고쟁이로 다르라 우리나 동네 처녀들은 시어머니 가으로 다르라 얼씨구 좋네 지하자 좋네 이렇게 좋다가는 놈 팔겠네. 나하 우리 아버님 재치가 만점이십니다요. 육지세를 말이요 이렇게 좋다가는 딸란다 하는데 뭐 섬에 뭐 논이나 있어 논팔게? 아 논 있지요. 이거 저 건물도 통틀었고 논 몇 마디겠다. 아 저 옛날에 있었지. 옛날에 있었어. 한 자리 더해 한 자리 한 자리. 이번에는 또 어떤 기막힌 노랫말이 나올란지. 창을 막고 물 마시고 칼을 비고 누워서 대장부 살림살이가 입만 하면은 넉넉하다 얼씨구 얼씨구 기와자 좋네 이렇게 줬다가는 또 달라요. 놈 팔고 딸 낳고 참말로 성가 싫은데 옛날 노래 물어봐도 미녀미녀 네, 음지 그런 노래 말고 미녀로 불러주시오. 미녀미녀 이제사 번지수를 제대로 찾으셨네. 내가 일하다 죽어나지 저건 내 처무덕 아니 될까 보냐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끙끙끙 아라리가 난데 실례 많았습니다. 아이고 매 아이고 실례는 뭔 실례요. 잘하셨어요 잘하셨어. 얼씨구네 했을게라 만고강사나 검은도 밴노래 보존의 막둥이가 부르는 만고강사 자 한번 들어봅시다. 유람할 적에 서산에 해는 지고 우리 몸 간 것이 없네
과연 검은도 팬노래의 고장 탑소? 다들 우리 노래 한 잔씩들 잘들 허시오. 아, 검은도 서돌이 성창에서 펼쳐지는 우리 동네 소리꾼을 찾아라. 이어지는 순서는 아코디언 연주가 되겠습니다. 월날이 방자씨 또 옛날 첫사랑 생각나는 건데. 우리 동네 사단은 역사와 전통 시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그런 동네라네. 검은도를 사랑하는 나웅진 이장님 구형 만점 백이 만점. 그런데 어째 노래 솜씨는 가라리가 났네. 이 바닥에 이 바다에서는 문어도 많이 씨가 온갖 갈치 소라 문어 다를 잘 또 잡히네. 이장님 말 맞더라. 이곳 검은도의 청정바다나 삼치 갈치가 그렇게 유명하다네요. 아리랑 아리아리랑 시리시리 아라리가 난데. 이번에는 경로잔치를 준비한 숨은 일꾼들을 만나보겠습니다. 정로님이 오셨는데 인사도 못해. 행주지마 입에 물고 이렇게 밝고 신명나는 마음들이 있으니 온 마을이 경로잔치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? 아니라 고개로 나는 여기 사람인데요. 여기 사람이시고 네. 언니는? 저는 시댁인데요. 한 산지는 6년 좀 넘었어요. 여기서? 이사 왔어요. 부산에 살다가 이사 왔어요. 시댁이에요. 여기 시댁. 너무너무 좋아요. 몸에 이쁘기도 하네. 뭘 젊은 말 같이 아니 저분들이 더 젊어요. 우리 좀더 젊은 게 물손대고. 그럼 이번에는 거창 며느리들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. 호참이나 신참이나 분위기 살리는 데는 소절급. 하은자면 며느리들이 일하고 분위기가 좋다요. 우리의 멋을 아는 검은도 서돌이 사람들. 아 뭐다들 100점짜리 노래들입니다요.